자, 그래서 대화 파트였습니다. 5과 대화 파트의 주요 내용이 뭐였는지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보면요. 네? 아, 네, 안 켰네요. 제안하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가장 중요한 표현이 why don't we 였어요. why don't we. 그러니까, 그리고 why don't we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쵸? 뭐 shall we, let's, how about doing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상대방의 또 제안을 들었을 때 뭐 그건 뭐 괜찮겠다 뭐라든지 받아들이거나 뭐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라든지 I'm sorry but I can't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중일 때 했던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두 번째는 뭐였냐면요, 약속 정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뭔가 제안했을 때 어 그거 괜찮겠다 했으면 어 그럼 우리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 그래서 what time shall we meet 그 다음에 where shall we meet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시간 약속과 장소 약속을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1과 2가 아주 밀접하게 제안하는 것과 사실은 약속을 정할 때 약속 정하기 플러스 제안을 해서 어디에서 만나는 게 어떻겠니, 몇 시에 만나는 게 어떻겠니, 뭐뭐 하면 어떻겠니는 제안인 거고요. 거기에 시간이나 장소를 붙이는 건 약속 정하기가 연결되는 거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쭉 배웠고 이제 섞여 있는 겁니다. 두 가지가 섞여 있는 communicate. 애나와 데드가 서로 아빠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오케이. 나처럼 팝퀴즈 해야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팝퀴즈 풀고요. 오케이. 땡큐. 자, 그래서 먼저 다 어휘 파트 팝퀴즈 짝지어지는 건 단어가 뭐랑 뭐가 짝지어졌으니까 이탈리, 이탈리안이니까 차이나, 차이니즈가 되겠고 뭐 재팬, 재패니즈, 코리아, 코리안.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기에 저머니아, 저머니아. 그렇죠. 게르만이죠. 젊은이. 그럼 요 옆에는? 젊은. 게르만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프렌치야, 프랑스야. 그렇죠. 프랑스겠죠. 프랑스고, 그 다음에 요 옆에는 프렌치가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쭉 이번 시험에 나올 거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나머지와 뭐 같지 않은 것을 놓고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젊은이, 젊은, 젊은이 이런 식으로 해놓고 만약 틀리냐 보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에 대해서 문제를 묻고 있는데 뭐 they often used to 어쩌고 저쩌고 badminton together 하고 있는데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결국 완성되면 무슨 뜻일까요? 함께 뭐 배드민턴 오케이.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럼 두 번째 This street is famous for more and musicals 하는데 완성되면 무슨 뜻일까요? 이 거리는 유명하다? 그럼 이거는 좀 뭐 해석이 되니까 빈칸도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빈칸 채우면 어떻게 되겠다? Famous for Operas and Musicals Plays. Okay. 그렇죠. This street is famous for plays and musicals. 여기에 밑주신 이유는 뭐뭐로 유명하다 라는 수거니까 외워야 된다 했죠. Be famous 전치사 for. Be famous for. 그래서 완성되면 이 거리는 연극과 뮤지컬로 유명하다. Be famous for 하면 뭐 같이 생각나는 거 없나요? Be known for 하고 같은 표현이죠. 원래는 뭐 여기다가 well 이란 말을 넣어서 be well known for 라고 합니다. well 하고 대시 known. well known 하면 잘 알려진 이란 단어입니다. This street is well known for plays and musicals. 이 거리는 유명하다, 잘 알려져 있다. 연극들과, 그러니까 play의 뜻이 연극이란 뜻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럼 여기는 they often used to
play badminton together죠. 그들은 자 그리고 얘는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요. used to. 자 그래서 뭐 기억날 리가 없죠. used to를 좀 이따 어디서 배울 예정이라 했냐면 조동사에서 배울 예정이라 했어요. 조동사.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조동사입니다. used라는 조동사가 있어요. will이나 can 같은. 그리고 뜻은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라는 매우 긴 뜻이라 했습니다.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 그러니까 과거를 보고 정리해서 과거의 어떤 과거의 습관이라고 한 과거의 습관적인 어떤 일, 과거에 자주 하던 일 표현. 그러니까 현재는 하지 않지만 과거에 했던 일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 조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건 당연하고요. Play badminton. Play가 우리가 제일 먼저 배운 뜻으로서 사용된 겁니다. Play 뒤에 뭐 운동 종목이면 뭐 운동을 한다. 뭐 play 뒤에 악기가 오면 연주한다. 뭐 놀다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자주 배드민턴 치곤 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하지만. 자, used라는 조동사는 매우 중요한 조동사고 정보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는 했다. 지금은 안 한다. 과거에는 동그라미인데 지금은 X다라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읽기에서 조심해야 될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배드민턴 치고 했었다. 이 부분 익히는 게 좋겠죠. 그들은 자주 배드민턴 치고 했었다. They often used to play badminton. They often used to play badminton. 그들은 자주 배드민턴 치고 했었는데 요즘 안 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영영풀이 A period of 100 years. 피리어드가 뭐예요? 그렇죠. 기간이죠. 그러면 하나의 기간 뭐의 of 100 years 100년의 기간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century라 그러죠. 그러면 이거 단어 수업할 때 a period of a 10 years도 했었는데 decade였죠. 그렇죠. 10년을 보고는 decade를 한다 했습니다. 조만간 자주 만나보게 될 거니까 A few decades ago 몇십 년 전에 이런 표현이겠죠. A few decades ago 몇십 년 전에 A few decades later 몇십 년 후에는 이런 거겠죠. Century는 100 years Decade는 10년 그 다음에 2번 A date when you celebrate something 하고 있는데 이거 when 세 가지 중에서 뭡니까? 오케이 그래서 네가 celebrate something 할 때 두 번째? 아니죠. 세 번째 배운 녀석이죠. A date when you celebrate something. 세 번째 녀석의 문법적인 이름이 뭔데? 관계부사. 관계부사죠. date 하면 뭐예요? 동사로서 물론 데이트 하다는 뜻도 있지만 명사로서는 날짜죠. A date when you celebrate something 완성시키면 you celebrate something 하는 date 네가 뭔가를 기념하는 날을 보고는 우리말로 뭐라 그러고 기념일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anniversary죠. 그렇습니까? anniversary 하면서 뭔가 여기 앞에 붙어있는 거 뭐뭐뭐 얘기했는데 그게 뭐였죠? 읽어볼까요? annual 뭔 뜻이라 했어요? 1년마다의 라는 뜻이었어. annual은 every year의 뜻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조만간 많이 만나볼 단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anniversary는 annual event죠. 기념일은 매년마다 치러지는 어떤 사건 행사죠. annual event 1년마다 하는 일 annual event anniversary A date when you celebrate something. 여러분이 뭔가를 축하하는 날인데 매년마다 돌아온다? 매년마다, 1년마다 돌아온다. Every year, annual, anniversary. 오케이, 계속해서 expressions에 그러면 뭐 완성시키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라 그랬더니 for lunch 했더니
Could I hear? I like pizza. 그럼 why don't we eat? 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마침표하고 eat 쓰고 싶어. 그럼 뭐 let's eat pizza for lunch. 그렇죠? 똑같은 표현인데 eat 쓰고 물음표하고 싶어. Shall we eat pizza for lunch? 그렇죠?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인데 eating 하고 물음표 쓰고 있어. Eating pizza for lunch. What about eating pizza for lunch?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어 빈칸 좀 기네요. 오케이. 그래서 A가 뭐래요? Go to the movies this Saturday. 뭐 했어요 방금? Let's go 하면서 제안했죠. 그렇죠? Why don't we go to the movies this Saturday? 물음표 똑같은 거 됐습니까? 그랬더니 B가 뭐래요? Good idea 해놓고 뭐뭐뭐 shall we meet 했는데 얘가 2 o'clock 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뭐라 그러겠다? Shall we meet 했겠죠. 몇 시에 만나야 할까? 시간 약속 정하기도. 그러면 여기에 물음표고 2 o'clock 했으니까 여기는 How about 2 o'clock 했겠죠. How about 2 o'clock? How about 뒤에는 meeting at 2 o'clock이 생략됐다고 볼 수 있겠죠. 2시에, 2시 어때? 라고 지금 한 거고요. How about 2 o'clock? 이렇게 하면 2시 어때? 이런 거고요. 2시에 만나는 것 어때? 이렇게 해도 다 같은 표현이니까. How about meeting at 2 o'clock? 혜민아, 뭐하니? 뭐해요? 오케이. 내일 일찍 오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간에 와서 내가 어떻게 수업을 해요? 그래서 B 뭐래요? Let's meet at the theater then 하면 되겠죠. Let's meet at the theater then. Then은 일단 1, 2, 3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그때죠. 그러면 여기서 내용상 뭘 가리키는 거예요? Let's meet at the theater at 2 o'clock 이렇게 맞겠죠. Let's meet at the theater at 2 o'clock 2시에 극장에서 뭐 더 띄어럴? At the theater. 2시에 뭐 2 o'clock? At 2 o'clock. 됐습니까? 전치사 at이 시간에서 뭔가 좀 손으로 가리키는 느낌일 때 at을 주로 사용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ommunicate. 본격적으로 제안하는 것과 뭐 또 장소, 시간 이런 약속을 하는 게 나올 것 같은데요. 오케이. 그래서 애나와 애나 아빠가 대화합니다. 그래서 애나가 뭐래요? Guess what? Okay, I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 Wednesday 하면 되겠죠. Dad, guess what? 이런 느낌으로 읽어야죠. Guess what? I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 그래요? Really? Why not? 이랬죠. 그랬더니 애나가 75th anniversary. It's our school's 75th anniversary. 75th anniversary. 뭐라고요? 75th anniversar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아빠가 뭐래요? Oh, I see. 그죠. 그랬더니 애나가 Something together that day.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that day? 그랬더니 아빠가 잠깐만요. Let's see. 정확하게 하는 게 낫겠지.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that day? 했더니 아빠가 뭐래요? I guess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하면 되겠죠.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그러니까 take a day off 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하는 거죠. I guess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됐습니까?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I can take the day는 아닙니다. 아빠가 결국 조퇴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아빠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가고 선생님 저 오늘 조퇴해도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아빠가 이어서 말하죠.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더 읽고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What do you want to do? 하고 있죠. What do you want to do? 그랬더니 애나가 뭐래요? I
your musical at Bravo Theater near your work, we can get a discount. 하면 되겠죠? We can get a discount. 됐습니까? We can get a discount. 그래서 위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We can get a discount if we go on a Wednesday. 됐습니까?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at Bravo Theater near your work? We can get a discount if we go on a Wednesday. 그랬더니 아빠가 뭐래요? Anna, then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 됐습니까? 그랬더니 Anna가 Okay, what time shall we meet? 그랬더니 12, then eat together. We can have lunch together too. 그렇지? We can have lunch together too. 그랬더니 애나가 You are the best da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쭉 빈칸 채워봤고요. 광팬이 오케이. Guess what? 뭐 이런 거 얘기를 안 할 순 없겠죠. I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 스쿨에서 여기에 스쿨의 의미가 뭔지 Really? Why not? Okay. Why not은 뭘 많이 줄여놨죠. 원래 문장으로 되돌리면 뭘지. Okay. It's our school's 75th anniversary. 뭐 it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anniversary 단어 나왔습니다. 반갑고요. Oh, I see. Okay. 그 다음에 애나가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that day? 하고 있고요. 그래서 some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that day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dad가 말하기를 I guess I can take the day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What do you want to do? 뭐 여기에 일어난 일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뭐 take 하고 무슨 무슨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온 다음에 off죠. Take a day off. Take the day off. 오케이. 그 다음에 what do you want to do? 원하는 거 묻고 있고요. 그다가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at Bravo Theater near your work? 하고 있죠. 전치사들이 두 개가 보이네요. 오케이, 그래서 뭐 요 부분 끊어 읽기 표시하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work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무슨 뜻인가? Why don't 그 다음에 Why don't we go?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Why don't we go see? 뭐 go see a movie, go see a musical. 뭐 보러 가다 이렇게 표현. Go see a movie, go see a musical. 그 다음에 할인 받다가 뭐라고요? Get a discount. 됐습니까? If we go on Wednesday. 오케이, 여기에 어가 왜 있는지. 보통 뭐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It's a Tuesday라고 하지 않죠. 그냥 오늘 화요일이다 It's Tuesday라고 우리 요일을 나타내는 말은 어와 같은 어나 더 같은 관사 없이 씁니다. 그쵸? 그니까 it's Tuesday, it's Wednesday 관사 없이 문장에서 쓰는데 여기에 이 관사 어는 왜 있는 걸까? 됐습니까? If we go on Wednesday. 오케이, 그 다음에 on에 대한 얘기도 좀 하겠고요. 그래서 아빠가 good idea, Anna. Then,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 Then에 대한 얘기하고 let's just meet, 뭐 하기죠? 뭐 하기가 자꾸 보이네요. 그 다음에 What time shall we meet? 뭐 이거의 주요 표현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How about 12? Then we can have lunch together. Then에 대한 얘기하고 여기 생략된 말 하고 You are the best dad. 아빠 최고!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히 들여다보기 Guess what? 어떨 때 쓴다? 상대방의 주목을 끌고 싶을 때죠. 상대방의 관심 끌기 표현이죠. 그러니까 내가 뭐 물어볼 테니까 잘 들어야 돼. 이런 뜻. 뭔지 맞춰봐라.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guess what? 뭔지 맞춰봐라. 한 다음에 안녕히 주무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습니까? Guess what? 한 다음에 뭔가 의외. 지금 뒤에 보면 I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라고 해서 보통 수요일은 학교 가는 날이고 뭐 공휴일도 아닌데 뭐 추석도 아니고 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공휴일도 빨간 날도 아닌데 아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빠가 달력을 쳐다보고 빨간 날 아닌데
왜 저런 말 하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guess what? 그거 아세요? 뭔지 맞춰보세요? 뭐 이런 느낌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school의 뜻은 수업이죠. 됐습니까? I have no school. 우리 학교 없어졌다가 아니겠죠. 됐습니까? Okay, next Wednesday. 오케이, 그러니까 노니까 뽀개면 뭐가 돼요? 그러니까 나데니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 이게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까지 배웠어? 현재 완료. 주어동사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그리고 have 플러스 pp, 현재 완료. 좀 이따 배우게 될 had 플러스 pp, 과거 완료. 뭐 완료. 그 중에 뭐예요, 지금 이 문장이? 일반동사죠. 그러면 not이 나와서 뭔, 뭐 어떻게 되지 않냐? not이 혼자 이렇게 있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I don't have any school. 이렇게 돼야죠. I don't have any school. 됐습니까? 수업이 전혀 없다. 그 다음에 when에 대한 대답이죠. Next Wednesday. 다음 주 수요일 날. I don't have any school. I have no classes. Next Wednesday. 수업이 전혀 없어요. 그때 아빠 뭔가 guess what? 했는 보람이 있죠. 그래서 really? 전 진짜? Why not? 왜 안 하는데? 이 뜻이고요. 얘는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뭐예요? Why do you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죠? 됐습니까? Why do you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 다음 주 수요일 날 왜 수업이 없는 건데? 됐습니까? Why do you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 됐습니까? Why do you have no school? 왜 수업 없는 거니? Next Wednesday. 오케이. It's our school's 75th anniversary. 학교 엄청 오래된 학교네요. 75번째. 그러니까 개교 기념일입니다. 이에 대한 얘기. 오케이. 그래서 얘는 그렇죠. 비인칭 주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고요. Next Wednesday라고 봐도 틀리진 않지만 얘는 뭐다? 비인칭 주어라는 말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라고 해석하지 말란 말이죠. 학교 75번째 기념일이에요. 비인칭 주어고요. 뭐 anniversary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anniversary 일단 뭐예요? 데이트죠. 그쵸? 데이트는 데이트인데 어떤 데이트? 유가 뭐하는 데이트입니까? 유가 something 뭔가를 뭐해요? celebrate 하잖아요. 그쵸? anniversary는 a date. 뭐 you celebrate something. 여기 들어갈 말이 뭐였더라? when 또는 뭐였더라? on which였죠. what a date? on the date. 데이트의 뜻이 날짜죠. 그쵸? 날짜는 clock time이야, calendar time이야. 그래서 at which도 아니고 in which도 아니고 뭐 which? a date on which you celebrate something. 이 anniversary 방금 전에 영영풀이 했었잖아. 그쵸? a date on which you celebrate something. 여러분들이 뭔가를 축하하는 날짜를 보고 anniversary라고 하죠. 오케이. Oh, I know 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Oh, I know 하면 무슨 어떤 뜻, 어떤 뉘앙스다? Oh, I know. 그렇죠. 이미 알고 있었거든. 뭐 이런 느낌이라 했죠. 그러니까 네 말 듣고 알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애나가 하는 말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that day 하고 있고 그러면 some 하고 물음표하고 합쳐서 원래 안 되잖아. Can we do anything 아니야?
원칙대로 하면 묻는 의문문이나 낫이 있는 문장에서는 썸이 아니고 못 쓰는 게 원칙이야. N이 쓰는 게 원칙인데 지금 본문에 대화에 이렇게 나와 있던 건 이게 맞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왜 맞는 거지? 그렇죠. Yes란 대답을 당연히 나올 거로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죠, 결국.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Yes라는 대답을 요구하도록 썸을 썼으니까 그러면 이 뜻이 그날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 거 이거 결국은 결국 알고 봤더니 이것도 뭐다? 이것도 제안하기죠. Can we do something? 좀 뭔가 할 수 있을까요? That day, 그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 day는 답이 뭐 that day에 대한 얘기는 답을 두 가지 할 수 있죠.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next Wednesday? 해도 되고 Can we do something? Can we do something next Wednesday? 해도 되고 next Wednesday 해도 되고 Can we do something on our school's 75th anniversary? 전치사 on 쓰고 our school's 75th anniversary 하면 되겠죠. 우리 학교의 기념일날 뭘 할 수 있을까요? 다음 주 수요일날 뭘 할 수 있을까? Can we do something together on our school's 75th anniversary? Can we do something next Wednesday? 다음 주 수요일 모인 수요일 our school's 75th anniversary in next Wednesday에 다음 주 수요일날 뭔가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실은 묻는 거지만 제안하는 거다. 결국은 Why don't we do something that day? 말이죠. Shall we do something that day? Let's do something that day. 됐습니까? Let's do anything이야. Let's do something이야. Something. 그렇죠. Let's do something. 낫도 없고 묻지도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Let's do something that day 하고 똑같은 표현이니까 그래서 묻는 문장인데도 something이 들어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I guess that이죠. 됐습니까? 생략됐으니까 이유는 그쵸. 목적어 겉 만드는 대신데 목적어라서 겉 만드는 대시라고 무조건 생략할 수 있는 거 아니라 했죠. 어떨 때 안 된다 라고 얘기했었냐면 이럴 때 안 된다 했어요. It's important that you finish this. 이럴 때 이 that은 안 된다 그랬죠. 그쵸? 왜 안 되죠, 이건? It's important. It's important. 졸리죠, 그쵸? It's important. 중요하다. That you finish this. 네가 이것을 끝내는 것은. 네가 이거 끝내는 거, 겉 만든 대신에 생략 안 돼. 왜 안 된다? 그래, 뭐? 주어라서. 목적 아니죠. 됐습니까? 네가 이 일을 끝내는 건 중요해. 가주어, 진주어죠. 대절도 진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투부정서만 진주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거랑 똑같은 게 It is important 여기까지 똑같이 쓰고 For you to finish this 이래도 똑같죠. 그렇죠. 얘를 보고 뭐라 그래?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죠. It is important for you to finish this. 뭐. 그래서 이럴 때는 생략 불가라 했습니다. 겉 만드는 거지만 생략 안 됨. 이렇게 하면 또 생략 X니까 막 된다고 막 두 번 얘기한 거 같네. 생략 안 됨. 뭐 참고로 여기에 뭐 I guess that 할 때 that은 생략 안 되지만 아니 생략할 수 있지만 이 that은 생략하면 안 되죠. 그니까 이건 지시 대명사죠. 그날 이란 뜻이에요. That day. 됐습니까? I guess that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결국은 하루를 쉰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됐습니까? 조퇴하시는 거지 연차 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내가 조퇴할 수 있을 것 같다. 오케이. 그래서 I guess that 절은 뭐 추측 말하는 거죠. 추측. 그러니까 내가 뭐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다니까 이거를 조동사로 비슷한 표현하면
I may be able to take the afternoon off.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I may be able to. 뭐겠어? 할 수, 그렇죠.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 하는 거죠. I may be able to take the afternoon off. 됐습니까? 오케이. 자, may하고 can을 한꺼번에 못 쓰죠. 그래서 추측하는 능력을 얘기할 때 내가 그거 가능할 것, 가능하다. 난 수영이 가능하다는 I can swim이죠. 근데 나는 수영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러면 I may be able to swim 해야 되겠죠. may하고 can을 한꺼번에 못 쓰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guess I can take the afternoon off 했고요. 그 다음에 what do you want to do? 뭐 하고 싶냐 이러고 있습니다. 뭐 take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루를 빼다 할 때 take a day off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안하기 표현 나옵니다.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뮤지컬 보는 게 어떻겠어요? 이건 뭐 하도 많이 했습니다. Let's go see a musical. Shall we go see a musical? How about going see a musical?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 해서 하는데 장소니까 at Bravo Theater. 그 다음에 near your work. 여기에서 work의 뜻은 직장이죠. 됐습니까? 아빠 직장에서 가까운 Bravo Theater에서. at도 전치사고 near도 전치사인데 하는 일은 조금 다릅니다. near는 저 형용사 덩어리 역할하고 있고요. 어떤 Bravo Theater? 아빠 직장에서 가까운 Brown Theater. 얘는 형용사 역할하는 전치사 덩어리고 얘는 where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부사 덩어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아빠 직장에서 가까운 브라보 극장에서 라는 덩어리 at Bravo Theater near your work 요 덩어리를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 일이 난 거예요? which is가 생겼던 거죠. 됐습니까? at Bravo Theater which is near your work. 그러니까 후치 수식 다음에 관계대명사 주격관계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선택한 시제가 현재인 이유는 Bravo Theater가 아빠 직장이랑 가깝다는 건 팩트니까 됐습니까? 현재 시제를 선택했습니다. 선행사 Bravo Theater는 단수고요. Okay, we can get a discount 됐습니까? Okay, 그래서 우리가 할인 받을 수가 있다. Okay,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죠? 능력이죠. 우린 능력자죠. 그래서 메이죠. 능력이 아니고 뭡니까? 허락이죠, 허락.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할인받을 능력이 도대체 무슨 능력입니까? 됐습니까? 막 협박해가지고 깎는 겁니까? 응? 됐습니까? 그러니까 허가받는다. 우리가 뭐를 허락받는다? Get a discount 하는 것을 허락받는다고 얘기해요. We may get a discount. We can get a discount. 능력이 아닌 be able to로 못 바꿨어요, 이거는. 됐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된대요. 우리가 할인 받을 수 있대요. 자, 무조건 할인 받, 여기서 말이 끝나버리면 무조건 할인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죠. 어떤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일 때, if we go on Wednesday. 우리가 만약에 뭐 하게 된다면, 수요일 날 가게 된다면.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일단, on a Wednesday는 뭐에 대한 대답? 내 생일날. 그렇죠. 캘린더 타임을 끌고 다닌 전치사로서 on이죠. 됐습니까? at Bravo Theater near your work on a Wednesday. 됐습니까? 전치사들 몇 가지들 비어져 있을 때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어가 왜 있느냐 하면요.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고 아무 수요일에다 라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됐습니까? 아무 수요일이든 상관없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on a Wednesday. 자, 뭐 이제 나중에 배울 거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 Mr. Kim is waiting for you. 또는 뭐 James is waiting for you. 여러분들 James is waiting for you 이런 건 본 적 있을 거야. 근데 James is waiting for you 이런 표현도 있고요. 내가 있을 때랑 없을 때가 다른데요.
James is waiting for you 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은 제임스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야. 제임스가 널 기다리고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어를 넣으면 처음 봤어. 그러니까 제임스라는 어떤 사람이 널 기다리더라 이 뜻이야. 이건 알겠습니까?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지 이름이 제임스라 그러면서 너 찾더라 이런 뜻이란 말이야. 이건 어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불특정한 한 사람을 얘기했단 말이야. 불특 아는 사람. 얘가 없으면 아는 사람인데요. 얘가 있으면 처음 본 사람인데 이름이 제임스래. 그러니까 불특정한 하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제임스 중에 한 명이란 말이야. 고유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특정한 날에만 할인받는 게 아니고 무슨 날이면 상관없다. 수요일이면 아무 수요일이든 상관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뜻으로 여기에 어가 들어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On Wednesday가 아니고 On a Wednesday. Wednesday면 상관없이 우리가 만약 그때 가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대요. 됐습니까? 사실 이거 설명하려고 하면 여러분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불특정한 어떤 아무거든 상관없어 이 느낌. 아무 수요일이든 상관없어 라는 느낌으로 어를 넣습니다. 우라이디에라 좋은 생각이구나. 야. 그래서 이제 어떤 제안을 했죠.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여기서 막 해갖고 막 얘가 되게 똑똑하죠. 그쵸? 얘가 이제 뭔가 제안하는데 아빠를 배려하는 마음도 여기 이렇게 보이고요. 이 부분에. 그쵸? 이 부분에 아빠를 배려하는 마음도 보이고 그 다음에 가정경제를 딱 좀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거. 그쵸? 보통 뮤지컬 뭐 표 살라 그러면 암만 싸게 사도 뭐 7만 5천원 이상 뭐 8만원 9만원 뭐 이러잖아. 그쵸? 그럼 내 가족 가면 얼마야? 그쵸? 한 7만 5천원이나 치자. 뭐 8만원이나 치자. 그쵸? 금액이 크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제안 뭐 뮤지컬 보러 가자 라고 얘기하는 게 쉬운 제안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근데 뭐 할 수 있, 뭐 받을 수 있으니까 디스카운트 뭐 예를 들어 25% 디스카운트면 뭐 큰 거잖아. 그쵸? 보통 특별 할인 행사할 때 한 25% 정도 뮤지컬 같은 경우에 하니까. 됐습니까? 크게 할인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빠를 배려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만약에 여러분들 뮤지컬 보고 싶은데 뭐 다짜고짜 뮤지컬 보러 서울 가자 이러면 그렇죠? 엄마 아빠가 그래 가자 이렇게 흔쾌히 하기 힘들잖아. 서울 멀고 막 이런데. 그렇죠? 뭔가 아빠 직장에 가까운 곳을 제안했고 그 다음에 또 할인도 받을 수 있다 해서 그러니까 뭐 어떤 제안에 대한 예스라는 대답을 듣기 좋은 방법을 지금 머리를 잘 쓰는 거죠. 애나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good idea 애나. 여러분도 뭔가 바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 좀 머리를 좀 쓰세요. 다짜고짜 뭐 사네 뭐 이러지 말고요. 친구들이 뭐 갖고 있는데 찌질하게 뭐 이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good idea 애나. Then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 그래서 이제 가깝다. 여기에 이제 Bravo Theater near your work니까 바로 어디 가서 어디서 만나면 되겠다? 극장에서 만나면 되겠죠. 아빠 직장 어딘지 뭐 알 수 있을 테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뭐 극장 찾아오기도 쉬울 테니까. 극장에서 바로 만나자.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댄에 대한 얘기 뭐.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그러면이고, 그러면이면 좀 풀어놓지 않나요? 일단 if 쏘는데 더 풀면 if we can get a discount if we go on a Wednesday가 생략됐죠. 됐습니까? 그래서 if we can get a discount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Good idea, Anna. If we can get a discount. 아, 미안합니다. 아니네요. 예. 그냥 우리 뭐 어디서 만나자고 뒤에 이어진 게 미안하네요. 바로 어디서 만나자? 극장에서 만나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if we go see a musical at Bravo Theater가 생략됐네요. 그렇죠? 뭐 near my work까지 붙여도 되고요. If we go see a musical at Bravo Theater near my work. 나의 극장에서 가까운 브라보 극장에서 만약 우리가 뭐 하게 된다면 뮤지컬을 보게 된다면 됐습니까? If we go see a musical at Bravo Theater near my work. 됐습니까? 내용 정도 파악해 두세요. 뭐 그걸 다 적습니까?
됐습니까? 나의 그러니까 저 우리말로 해. 그렇다면 그냥 극장에서 만나자 이랬잖아. 그죠? 그러면 극장에서 그냥 보자 이랬으니까 왜 그렇다면이 뭐 더 풀면 아 나의 직장이랑 가까운 브라보 극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뭐 하게 된다면 뮤지컬을 보게 된다면 이걸 영어로 푸는 거예요. If we go see a musical at Bravo Theater near my work. 됐습니까? 그래서 뒤에 이 말이 붙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제안하는 것도 이것도 Let's just meet. 됐습니까? Why don't we meet? Shall we meet? 됐습니까? Why don't we meeting? Why don't we meet? How about meeting? 됐습니까? 극장에서 만나자. 그러면 이제 장소는 쉽게 정해졌죠. 아빠 직장 근처니까. 그쵸? 다만 이제 시간 약속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What time shall we meet이죠? 몇 시에 만날까요? 그랬더니 How about meeting at 12가 생략됐다 했죠. 만나는 것 12시에 그러니까 12시 어때? 이렇게 했는데 뭐 12시에 만나는 거 어때? 하려면 이런 거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How about meeting at 12? 됐습니까? 보통 뭐 12시 반, 뭐 1시 이때쯤 점심 먹을 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몇 시에 만날까? 그러니까 아빠도 이제 머리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몇 시 만날까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뮤지컬 시작이 1시인데 1시 반에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뭐 1시인데 12시 반에 보자 뭐 이러면 저 편의점 가서 라면밖에 먹을 시간이 없잖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시간 넉넉하게 12시쯤 만나서 같이 점심도 먹고 그 다음에 뮤지컬 보러 가자 라고 뭐 이제 아빠가 밥도 쏘고 뮤지컬도 쏘고 뭐 난리 났네. 그쵸? 이놈의 학교 개교 기념일. 됐습니까? 오케이. 가서 즐겁게 보겠죠 뭐. 오케이. 그래서 then we can have lunch together 했고요. 그 다음에 then은 그러면이죠 또. 그러면 우리는 함께 점심 먹을 수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이란 말을 더 풀면 if we meet at 12죠. If we meet at 12. 만약 우리가 12시에 만나게 된다면 we can have lunch together. 됐습니까? Then 풀어놓은 거 쉽죠? If we meet at 12. How about meeting at 12? If we meet at 12, we can have lunch together. You're the best dad. 아빠 최고예요. 한 이유. 아빠가 뭐도 하고 뭐 뮤지컬도 쏘고 점심도 쏘고. 됐습니까? 헤이, 아빠 총알 떨어져서 죽고. 됐습니까? 총알을 다 썼어. 엄마한테 용돈 타면 되겠죠 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봤고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애나 그러니까 둘의 관계를 보고 이런 관계를 보고 뭐라 그래요? 부녀. 부녀 관계라 하죠. 됐습니까? 부녀 관계다. 뭐. 오케이. 그래서 뭐 딸내미하고 그러니까 뭐 애나 is daughter죠. Dad's daughter. 아빠의 딸일 거고요 당연히. 오케이. 아빠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언제 애나는 언제 수업이 없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This Wednesday 아니야. 됐습니까? 애나는 이번 주 수요일날 수업이 없다 이러면 틀렸어요. 됐습니까? 다음 주 수요일날 수업이 없고 다음 주 수요일날 수업이 없는 이유는 학교에 몇 번째 몰아서 다섯 번째 개교 기념일이라서. 됐습니까? 75주년 개교 기념일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나가 슬슬 뭔가 군부를 떼기 시작하죠. 뭔가 할까요? 이러면서. 됐습니까? 할 수 없나요? 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Can we do something? Let's do something! 하고 결국 뉘앙스는 같다 그랬어. That day가 가리키는 건 This Wednesday죠. Next Wednesday고. 됐습니까? Everybody on our schools, on my schools and on Anna's schools 75th anniversary에.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할 수 있는가? 이제 평일이니까 아빠는 저 학교 아빠는 회사 뭐 개사 기념일 이런 거 아니잖아. 됐습니까? 아빠도 온다 막 이런 거 아니잖아. 아빠는 평일이기 때문에 직장에 가야 되는데 뭐는 가능하다? 조퇴는 가능하다. 하루 통째로 뺀 연차 낸 거 아니야. 됐습니까? 하루를 통째로 뺀 게 아니고 조퇴는 가능하다 했어요. 오케이. 뭐 하고 싶냐 했더니 애나가 뭐 하고 싶은데 뮤지컬 보고 싶은데 아빠를 배려해서 어디에서? 아빠 직장 근처에 브라보 띠어러에서. 됐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금상첨화죠. 그렇죠? 이런 걸 보고 엎친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하진 않죠. 됐습니까? 오케이. 금상첨화라 그러죠. 좋은데 더 좋은 일이 하나 플러스가 되는 거죠. 하필이면 개국기념일이 무슨 날이라 갖고 수요일이라서 수요일날 브라보 띠어러에서는 뭔가 행사를 하죠.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 행사는 뭐다? 디스카운트, 할인 행사. Get a discount on weekend, get a discount. If we go on a Wednesday, 수요일날 가게 되면 할인 받을 수 있어요. 아 참, 너 참 똑똑하구나. 좋은 생각이구나. 딱딱 이제 애나의 계획대로 다 돌아가는 거죠. 미리 잡지. 브라운 티어를 해서 할인 받고 알고 있었어. 게다가 수요일이다. 오케이, 그래서 아빠는 그 애나의 제안을 수락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빠 직장은 어딘지 아니까 직장에서 가까운 극장, 아, 뭐 아빠 직장으로 오라고 했다 이러면 안 돼. 됐습니까? 극장에서 보기로 한 거야. 뭐 그냥 뭐 가깝다는데 뭐 직장으로 오라 왔다 그러면 뭐 되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마세요. 극장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그래서 where shall we meet 필요 없었고요. 대신 what time shall we meet에 대해서 아빠가 조금 일찍 됐습니까? 12시쯤 만나서. 그래서 아빠가 또 제안한 건 모두 같이 먹자, 점심도 함께 먹자, 됐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로 만나봐야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누가 하는 말이다? 애나가 하는 말이죠. 그래서 Dad, yes, sir. 나는 갖고 있는데 I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 I have no school next Wednesday.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깜짝 정말 왜 안 하는데 이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빠가 really? Why not? Why not? 됐습니까? Why not은 뭐 제안하는 표현이나 충고하는 표현에 대해서 why not은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거고요. 이거는 제안을 받기, 그러니까 뭐 shall we dance? 이렇게 물었을 때 why not은 그래 춤추자 이 뜻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Let's dance 이랬을 때 why not은 춤추자 하는 거고요. 여기서 why not은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됐습니까? 왜 수업이 없는 건데? 그랬더니 이제 다음에 뭔가 아주 짧고 뜻없는 걸로 시작하죠. 그게 뭔데? It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이 It's our school's 75th anniversary. 됐습니까? 오케이. 네 말 듣고 이제 알겠다 이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네 말 듣고 오 그렇구나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애나가 우리 할 수 있을까요? 근데 yes라는 대답을 원하는 묻는 말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날이란 말도 나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까요? Can you do something 함께 together that day? Can you do something together that day? 또 내용상 why don't we do something that day 하고 똑같다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생각하는데 내가 조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오후를 뺄 수 있을 것 같아. 뭐 하고 싶니? 이렇게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은 아빠가 하는 말의 시작은 그럴 수 있을 것 I guess that 생략하고 쭉 나가죠. 됐습니까? 그래서 I guess can take the afternoon off.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do? 뭐 하고 싶니? What do you want to do? What would you like to do? Would like 하고 want 하고 같다고 얘기한 적 있었죠? What would you like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됐습니까? 자 이렇게 했더니 Why don't 이걸로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우리 가서 보는 게 어때요? 뮤지컬 보는 게 어때요? 했는데 아빠를 배려하는 말을 장소로 붙였죠. 그렇죠? 당신 직장에서 가까운, 아빠 직장에서 가까운 어디 어디에서 전치사 두 개 나오는데 각각 다 채워넣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브라보 극장에서 그 다음에 아빠 직장에서 가까운 뒤에서 다 합치면 아빠 직장에서 가까운 브라보 극장에서 보는 게 어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아빠가 안 돼 그럴까봐 바로 갖다 붙이죠. 그렇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대. 어떤 조건이라면 수요일날 가는 조건이라면 됐습니까? 그래서 애나가 좀 긴 말을 합니다. 그래서 Why don't we go see a musical at Bravo Theater near your work? 우리가 받을 수 있대요? We can get a discount if we go 언제? Wednesday. 언제인데? Next. On a Wednesday. If we go on a Wednesday, 됐습니까? Okay.
그러니까 on이 있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어요. when에 대한 대답을 붙이기 위해서. 근데 on Wednesday가 아니죠. 우리가 늘 봤던 on Saturday, on Sunday 하다가 이게 아니고 왜 어가 왜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 좀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we can get a discount, get a discount 통째로 알아두시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얘기했고 할인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빠 그냥 그러자가 아니고 좋은 생각이구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이구나 라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장소는 뭐 어디서 만날까라는 말 생략하고 됐습니까? 바로 어디서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직접으로 오래죠?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good idea, Anna. 그렇다면 then 우리 만나자. Let's meet. 어디에서? At the theater 하면 되겠죠. Let's just meet. Just 넣었네요. 그러니까 뭐 생략. Where shall we meet? 생략의 의미로 자. Let's just 그냥 보면 되겠네 이런 느낌. 그냥 보면 되겠네. Let's just meet. 됐습니까? 오케이. 극장에서 그냥 보면 되겠네. Let's just meet at the theater. 됐습니까? 근데 시간 약속은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애나가 시간 약속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오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shall we meet? 됐습니까? What time shall we meet?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뭐 12시를 제안하죠. 12시 어때? 그러면 우리는 함께 점심 먹을 수 있다. 만약 우리가 12시에 만난다면을 한 단어로 줄여놨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2시 어때? How about 12? Then we can have lunch together. 됐습니까? We can have lunch together. 이때 can은 we are able 능력일까요? We may have 가능일까요? 추측일까요? We may have죠. We may have.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뭐 무슨 필요가? How about meeting at 12라 했고요. 점심도 쏘신데 애나의 반응은 아빠 최고. You are the best dad. 됐습니까? 이런 대화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쭉 살펴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체크입니다. 오케이. 걸하고 보이가 대화인데 걸이 먼저 얘기하고요. 걸의 이름은 쭉 보니까 나오나요? 아니야. 안 나오죠. 보이의 이름은 나오나요? 나오죠. 짐이죠. 어떤 여자아이가 짐 보고 얘기합니다. 뭐래요? 짐, hurry up. It's already 10 o'clock. 거기서 본 것 같아. 그치? 이런 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제 어떤 탈 것을 타자고 제안하는 게 나오겠죠. 그렇죠? 하루 중 이맘때쯤은 뭐가 더 빨라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비교하는 건 나오겠죠. 자, 그랬더니 짐의 반응이 Oh,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movie. 또 앞에서는 콘서트였는데 이제 무비로 바뀌었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여자애가 Why don't we take a bus? The bus will be faster than the subway at this time of the day. 됐습니까? At this time of day. Why don't we take a bus? 됐습니까? 버스 타다 할 때 뭐 ride a bus 하면 죽는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Ride a bus 하면 죽겠지 잘못하면 터널 같은 데 들어갈 때. 됐습니까? Why don't we take a bus? The bus will be faster than the subway at this time of day. 그랬더니 남자 짐이 뭐래요? That's a good idea. 대화 끝나고 나서 얘들은 subway station에 가겠죠? 아니야. 그럼 어디 가는데? 버스탑에 가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광팬이 보면 뭐 이런 얘기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be late for 이따 갔고요. 그럼 why don't we take 이거의 주요 표현이죠. The bus will be faster. 뭐 이거 뭐 요런 거 비교 표현이죠. 됐습니까? 뭐만큼 빠르다가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이거 오래간만에 해볼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The bus 시작해서 subway까지를 The subway를 주어로 해서 똑같은 말로 만들어주세요. 됐습니까? 지금 이제 버스가 더 빠를 거다 뭐보다? 지하철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지하철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 되는 거 알잖아. 내가 무슨 의도로 이 말 하는지 알지? 그쵸? 그 다음에 그거 한 다음에 이거는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묻겠지? 그치? 그럼 니들이 그러면 뭐지? 저것도 뭐 이러지 말고 그쵸? 그 문장에는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걔 대신에 걔를 써도 되잖아. 그치 승빈아? 맞지 그치 네.
다 알아들었지? 그니까 그 다음에 통째로 알아들어 한거 나와줘. 하루종 이맘때 at this time of day 됐습니까? 하루종 이맘때는 오케이. 그래서 that's a good idea. 대세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세에 대한 얘기 it's already 10 o'clock이니까 선생님 너무 쉬워요? 비인칭 해석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시 된다 안된다? 안된다. 그 다음에 뭐 be late for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Why don't we take, let's take, shall we take, how about taking, can we take? 또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우리 버스 탈 수 있을까? 우리 탔어요? The bus. 그래서 the bus will be faster than the subway. 버스가 지하철보다 더 빠를 것이다 라는 표현을 the subway를 주어로 시작해서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다? The subway will not be 일단 뭐 하나 넣어야지 will not be as fast as the bus 됐습니까? the subway will not be will not은 더 줄여 쓰는 게 좋겠네 won't be as fast as a bus The subway won't be as fast as the bus. 지하철은 버스만큼 빠르지 않을 거다. 지하철이 더 빠를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 어? 또 다른 표현 뭐 없어? 또 다른 거야. 뭐가 있잖아. not 있잖아, 똥강아지야. 그럼 뭐? 여기에 as 대신에 so를 쓸 수도 있겠죠. The subway won't be so fast as the bus. 눈치 못했어 아까 전에 얘기할 때 아니,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몰랐어? 아니, 몰랐어? 알았습니까? 다른 아, 알겠습니다. 어 네가 생각한 건 뭔데? 아니, 아 괜찮아.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야 뭐. 아 저거 버스가 그냥 subway가 더 느리다 슬로우를 써가지고. 그래도 되겠지 그래. 어 그렇게 해봐 그래. 더 버스. Will be will be slower than the bus 이래도 되겠지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역시 뭐 저 자유로운 영혼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루 중 이맘때가 뭐라고요? at this time of day 그래서 that's a good idea 그래서 it 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대신 왔단 얘기고 그럼 뭐 대신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얘기는 인칭 대명사란 얘기죠 비인칭 주어 이런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비인칭 주어 자체가 없고요 그럼 뭐 대신 왔어요? taking a bus 됐습니까? to take a bus 는 건 만들어줘야죠 됐습니까? taking a bus is a good idea 버스 타는 건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요. It's a good idea to take a bus.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로 표현해도 됩니다. It's a good idea to take a bus. 버스 타는 건 좋은 생각이네. That's a good idea. Taking a bus is a good idea. 됐습니까? 오케이. 돋보기로 들여다봤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얘들 앞에서는 얘들이 뭐 약간 6시였나? 뭐 그랬어요. 이번엔 10시 됐습니까? 그걸 또 굳이 또 확인해 됐습니까? 앞에서는 콘서트였는데 이번에는 무비고요 됐습니까? 앞에서는 서브웨이 타자 그랬는데 이번엔 버스 타재요 조금씩 다 바꿔놨죠 애들 헷갈리게 하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대화가 끝난 다음에 애들은 앞에 대화에서는 서브웨이 스테이션에 갔죠 그쵸? 근데 이건 버스 탑 간다라는 거 달라지고요 됐습니까? 그래 뭐 봤으니까 이제 그 녀석으로 우리 또 만나봅시다 오케이 최고야. 프로그레스 체크였고요. 먼저 얘기하는 게 짐 서둘러 벌써 10시야 하니까 어떤 걸이죠 걸. 대화의 시작은 여자애가 역시 남자애들이 뭔가 좀 꾸무적거리고 맞지? 하여튼 골칫덩어리들이야 그치? 나 잃어버렸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보면 항상 앞에 보면 B라고 써있죠 그쵸? G라고 써있는 거 잘 없어 그치? 그쵸? 됐습니까? 이 말이야 이거 뭐 이래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자에게입니다 짐 hurry up it's already 10 o'clock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짐이 깨닫고 우리는 늦어질 예정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h we are going to be late for the movie 됐습니까?
됐습니까? We're going to be late for the movie. Be late for.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 거죠.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제안하는 표현 Why don't we? 됐습니까? 지하철 타되 버스 타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제안하는 이유가 나오죠. 됐습니까? 버스가 더 빠를 것이다. 지하철보다 하루 중 이맘때에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Why don't we take a bus? Take the bus. 그 다음에 The bus will be faster than the subway at this time of day. 됐습니까? 더 해도 큰 상관 없는데 뭐 본문에 있는 대로 뭐 해둡시다. 됐습니까? Why don't we take the bus? 됐습니까? 버스 타는 게 어때?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여자의 반응이야, 짐의 반응이야. 음? 다음 말할 사람 누구야? 짐이죠. 역시 이런 거 아는 애들 또 여자애들이야, 그렇지? 그렇습니까? 다 알고 탁탁 제안도 하고 남자애들 아무 생각 없죠, 그렇죠?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알겠어? 나중에 와이프 시킨 대로 해. 반항하지 말고. That's a good idea. 그렇습니까? 참 좋은 생각이네. 오케이. 와이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자다가 팔꿈치로 막 눈 맞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놓고 이제 모르고 잠꼬대로 그랬대. 어? 와이프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와. 됐습니까? 오케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요즘. 뭐 집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엄마가 힘세, 아빠가 힘세. 진짜 이런 힘 얘기하는 거 아니고. 무슨 말이지? 아빠가 힘 더 센데? 이러지 말고. 뭔가 결정하고 막 이럴 때 막 엄마가 반대하면 안 되지 않냐? 그쵸. 역시 저 집도 그렇구나. 자, 보이와 걸에 대화입니다. 그래서 남자애가 뭐라 그러네요? 뭐래요? It's very hot today. Let's go swimming, Julie. 제안했죠.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 이름 나옵니다. 줄리가 뭐래요? Good idea. Where shall we meet? 장소를 약속하고 있고요. 그랬더니 남자애가 뭐래요? At the subway station near my place. How about at the subway station? At the... 많이도 써야 된다. How about at the subway? Subway. 우리 subway라는 식당도 있잖아. 그쵸? 아이고야, station이 뭐야? 그쵸? 그 subway에서 만나자 할 때는 How about at the subway 할 때 S를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거기는. 그러면 서브웨이가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지금은 아니니까 소문자로 How about at the subway station near my place? 집이 모르네요. 됐습니까? 맞죠? 하, 이 남자애들 역시 봐봐. 또 남자애 보이. 집이 모른다 싶어가 봤더니 또 보이야. 됐습니까? 그랬더니 줄리가, 착한 줄리가 뭐래요? Okay, see you there at 11 o'clock. 됐습니까? 줄리가 남자애 좋아하는 모양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주죠. 자, 광팬이 그래서 너무 뻔하죠. 뭐 여기 얘기하고 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이 표현 자체 이거에 중요하고 뭐 여기에 뭐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아까 봤던 거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At Bravo Theater near yours 뭐 work 하고 되게 똑같이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 place의 의미가 꼭 뭐 place 단어장에서 place 익히면 place 뒤집으면 뭐 나와요? 장소인데 your place, my place니까 뭐 나의 장소 이러지 말고 그렇죠 나의 집 이래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okay see you there 하고 전치사 s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알겠죠. at 11 o'cloc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날씨 어때? 덥네요. 그래서 남자애가 It's very hot today. 이에 대한 얘기 비인칭이고 대단되고 Let's go. Shall we go? Why don't we go? How about going? 됐습니까? Can we go? 되겠죠. Can we go swimming, Julie?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것 없는 것 이란 시험 문제에 대한 뭐 대비책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줄리는 그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Sorry I can't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Sorry I can't가 한 번도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 그렇죠. 약속장 해야 되니까. 아우 똑똑하네요. 그렇죠.
이거 뭐 sorry I can't 이러면 뭐 where shall we, sorry I can't 이랬는데 where shall we meet? 미안하지만 난 못해 이랬는데 어디서 만나야 될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거절하는 거 한 번도 안 나오고요. 그래서 장소를 약속 정하려니까 대표적인 표현이 뭐가 있다? Where shall we meet? 어디서 만나야 할까가 보이고요. How about meeting이겠죠? 됐습니까? How about meeting at the subway station near my place?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보는 건 어떨까? 집이 모르고 있고요. 됐습니까? 네가 우리 집 근처로 와. 됐습니까? 오케이. 뭐 구미 같으면 뭐 다들 가깝죠. 그렇죠? 근데 뭐 서울 같은 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약속 잡으면 중간 지점에서 봐 이러겠죠. 됐습니까? 난 넌 니네 집까지 가는데 한 시간 반 걸려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택시 타면요 3만원 나와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 이럴 텐데 뭐 기꺼이. 그래서 남 여자에게 줄리가 오케이 see you there at 11 o'clock 이러고 있고요. 그래서 see you there에서 there는 see you at the subway station near your place. 그래서 오케이 see you at the subway station near your place. 니네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보자. 그래서 이렇게 밑줄 꺾고 이렇게 당겨 오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여기 뭐 my는 you로 바뀌면 당연히 바뀐 거고. 오케이 see you at the subway station near your place at 11 o'clock. 그러니까 오케이 시간 약속은 뭐 인지상정으로 다 벌써 돼 있었나 봐요. 됐습니까? 대화가 길어질까 봐. 됐습니까? 벌써 시간 약속은 마치 잡혀 있는 것 같네요. 11시에. 자, 그래서 어떤 남자 아이와 줄리가 뭔가 대화를 하는데요. 먼저 수영을 하자고 제안하는 남자아이야 줄리야. 그렇죠. 남자아이가 날씨가 덥죠. 그렇죠? Because it's very hot today, let's go swimming, Julie. 됐습니까? 그래서 수영하러 가자고 제안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줄리는 good idea 했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되겠죠. 시간 약속이나 장소 약속인데 장소 약속 얘기했고요. Where shall we meet? 그래서 남자는 집이 모르고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만나자 했고요. 그래서 대화가 끝난 다음에 애들은 몇 시 어디서 만나게 될 거다? 11시에 남자아이 집 근처 지하철에서 만나게. 줄리네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만난다 이러면 틀립니다. 그건 다 아시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오케이. 오늘 엄청 덥네. It's very hot today. Let's go swimming, Julie. 됐습니까? 그랬더니 good idea 이런 다음에 그 다음에 장소 약속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good idea where shall we meet? 됐습니까? 그래서 how about 하고 전치사 at 바로 붙이죠. 됐습니까? meeting 생략하고 그래서 나의 집 근처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how about at the subway station my place. 됐습니까? how about meeting at the subway station near my place? 했더니 오케이 거기서 보자. See you there. 몇 시에? At 11 o'clock. 됐습니까? Okay. See you there at 11 o'clock. 됐습니까? Okay. 시간과 장소. 뭐 시간 약속은 대화 속엔 없었지만 이미 해놨을 수도 있겠고요. 자, 마지막 가보겠습니다. 여자애가 쭉 뭔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There are lots of fun rise at the park 하면 되겠죠. 뭐 fun rise 해도 되겠고 뭐 interesting, exciting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Lots of fun rise at the park. What shall we try first? Try 뒤에 뭔가를 집어넣으라 그러면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바로 뭐 가보면 뭐 이런 거 나왔으니까 여기에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니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rid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그 뜻이라는 거 옆에 나와 있지만 그 다음에 전치사 뭐 the park 그 다음에 why shall we try first. 그러니까 이거는 제안 요청하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제안해달라는 거죠 이거. 그렇죠? What 무엇을 shall we try first? 우리가 먼저 타봐야 될까 이 말이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re are가 오는 이유는 당연히 rise라는 복수의 존재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lots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many로 바꿔 쓸 수 있고
Alright. 그 다음에 뭐더 파크라고요? At the park. 공원에. 됐습니까? 그냥 파크라기보다는 at the amusement park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fun ride가 있는 곳을 amusement park라고. amusement park의 뜻은 놀이공원이죠.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먼저 타봐야 될까 이 말이죠. 됐습니까? What should we try first? 그래서 여기에다가 try 뒤에 뭘 넣을 수 있을까? 아마도 이런 걸 넣을 수 있을 것 같죠. What shall we try riding first? To ride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전체 내용 속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삼아 우리가 뭘 먼저 타봐야 될까? 이 말 뭐가 재밌는지 뭐가 신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타기 위하여 땀을 뻘뻘 흘려야 될까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어느 게 괜찮은지 시험 삼아의 의미죠. 그래서 what shall we try? Riding first. 뭐부터 타봐야 될까?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었구요. 바로 만나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there are lots of fun rides at the theater. At the park. 그래서 뭐부터 타봐야 될까? What shall we try first?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안해야 되겠죠? 그쵸? 롤러코스터 타는 것 어때? What about how about riding the roller coaster? Why don't we ride the roller coaster?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롤러코스터 좋아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완전 재밌는데. 됐습니까? 꼭 어디 타야 돼? 제일 앞에 타야지. 왜? 아니 앞으로 제일 앞이나 제일 뒤. 오케이 오케이. 제일 뒤도 괜찮긴 하겠다. 사람들 소리 지르는 거 구경하고 있으면. 오케이. 다음번에 제일 뒤에 타봐야지. 맨날 제일 앞에 탔는데. 네? 물음표? 느낌표? 물음표. 뭐가 무서워? 됐습니까? 아휴 못 타러 간지 한참 있는데 한동안 못 타겠다. 토요일을 어디 가질 못하네. 아하! 괜찮네. 그쵸? 개인용? 아니지. 그쵸? 한 번 타는데 5만 원씩 받아야지. 아무도 안 타겠다.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파트는 뭐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워크북 대화 파트를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다음 파트는 뭐? 단어 했고 문법. 그렇죠. 문법이죠 뭐. 대화 워크북. 그 뒤에 보면 다이얼로그라고 있어. 네. 보자 보자. 되게 좋아. 여기 보면 워크북에 선생님 단어도 해야 되죠. 당연하죠. 아직 안 했어요? 다이얼로그라고 써있잖아 여기에. 163쪽 163, 164 됐습니까? 보고 뺏겨 적지 말고 안 보고 적고 틀린 거 체크 표시하고 됐습니까? 뭐 다음 시간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게 내일이에요 쌤. 예. 뭐 시험 기간인데 뭐 탱자탱자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접속사 if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그냥 만약에 제목을 접속사 if라고 한다면 나는 뜻을 몇 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 그렇죠, 두 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 만약에 제목이 조건절 이랬으면 if의 뜻을 뭐 일단 하나만 가르쳐 주겠죠, 제목이. 그렇죠, 제목이 조건절이었으면 if의 뜻은 뭐예요? 만약 뭐뭐 한다면 이 얘기만 하겠죠. 근데 접속사 if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if가 무슨 뜻일 때 만약 뭐뭐라면 이란 뜻일 때 그때 뭐를 끌고 다닌다. if가 뭔가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어떤 덩어리를 끌고 다니는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조건의 부사절 이란 말까지 붙여주면 좋겠죠. 그래서 옆에다가 뭐 없이 굴지 마라. 버르장머리 없이 굴지 마라.
않습니까? 만약 라면에 will 넣지 말아라. will 넣을 일이 있더라도 현재 시제로 대신해라. 그러니까 뭐 어떤 머시매들 보면 꼭 그래. 뭐 만약 라면에 will 넣지 마라 그러면 다음에 문장이 틀린 걸 고쳐라. if it will rain tomorrow I will not go on a 뭐 할 것 같아. I will not go on a if it will rain tomorrow I will 그렇죠. 피크닉이겠지 뭐겠어요. 그렇습니까? 뭐 소수형 대비 안 해봤나? 그럼 이제 아 틀렸다 이러면서 이러고 요 집에 갑니다. 그럼 혼나야죠. 그렇죠? 그렇습니까? 현재 시제가 대신한다 분명히 얘기했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if it rains tomorrow 이렇게 해야 된다. if it rain tomorrow가 돼 있도록 만들지 말아.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라는 거. 삼인칭 단수가 만약남에 있다면 한 번 더 조심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요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기 얘기를 좀 더 이어갈까? 아니면 얘부터 할까? 얘부터 합시다. 무슨 뜻도 있다? 인지 아닌지 뒤에다가 좀 더 붙여볼까? 인지 아닌지라는 것 그가 올 것인지 아닌지라는 것을 난 몰라. I don't know. 뭐 그 사람이 뭐 도둑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 I don't know if he is a thief or not.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여기에 뜻 얘기하고 나서 문법적인 내용을 썼죠. 좀 뜻 얘기했으니까 문법적인 내용은 무슨 절? 명사절이죠. I don't know about it. 난 그것에 대해서 모르겠어. It 뭐? If he is a thief or not. 그가 도둑인지 아닌지라는 것. What don't you know? 뭘 모르는데? 됐습니까? I don't know if he is a thief or not. 그가 도둑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어. I don't know. 그가 올 것인지 아닌지. If he will come. 됐습니까? 어? 선생님 if 뒤에 will 있으면 안, 내가 언제 if 뒤에 will 넣지 말라 그랬어? 만약 라면에 will 없다 그랬지. 됐습니까? 그가 언제 올 건데? 무슨 시제에 올 건데? 미래에 올 건데? 나는 현재 시제에 그 사람이 미래에 올지 안 올지 모르겠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그거 명사절이기 때문에 문법적 규칙을 모두 다 지켜야 돼요. 위에 거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적 규칙을 덜 지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보니까 밑에 쭉 보니까 뭐만 얘기하고 있냐? 요 부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 자세하게 다룰 거냐면 나 여러분들이 그 간접 의문문 자세하게 배울 때 이번 뜻 얘기할 거고요. 됐습니까? 자, 간접 의문문 할 때 왜 이걸 이 2번 뜻을 왜 간접 의문문 할 때 자세하게 할 거냐면 I don't know if he will come은 두 문장으로 뽀개면 한 문장일 때 난 모르겠다 그가 올지 안 올지 이런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두 문장으로 뽀개면 뭐가 되냐? 난 모르겠다 I don't know 더하기 그가 올까? 그가 올까? Will he come? 이거 두 개를 합친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는 Will he come? 보고는 뭐라 그래요? 직접 의문문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나는 모르겠다. 그가 올까? 합치면 나는 모르겠다. 그가 올지 안 올지가 되잖아. 그렇죠? 자, 이 간접 이 직접 의문은 의문사가 없죠. 의문사가 없을 때 그래서 접속사 뭘 쓴다? if를 쓰고 인지 아닌지로 쓰는데 여기서는 이 녀석만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럼 만약 라면이 있으면 그렇죠? 뭐 마치 뭐 진라면이 있으면 뭐 신라면이 있듯이 그쵸? 진라면이 있으면 신라면이 있듯이 만약 라면이 있으면 무슨 라면도 있어? 만약 아니라면도 있죠. 그쵸? 만약 아니라면은 뭐였어요? unless 였죠. 밑에도 나오죠. 그렇습니까? 만약 아니라면 unless 뭐 이런 내용들을 주로 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you will appreciate the opera better 하고 있죠. you will appreciate the opera better. 네가 오페라를 뭐 하게 될 거다? 더 잘 감상하게 될 거다. appreciate 조심해야 되는 거 알죠?
If you know the story, 만약 네가 스토리를 알게 된다면, 됐습니까? 어떤 조건이면 더 잘 감상할 거다. 아는 조건이라면, 모르는 조건이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얘를 이 부분을 보고 조건에 부사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주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You will appreciate the opera better가 주절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얘를 주절이라고 불렀으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고 부르겠어? 종속절이라고 부르겠죠. 종속절이고 부사절이다. 조건을 얘기하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종속절이란 용어를 문법에서 얘기할 땐 주절과 뭔가 비교하기 위해서고요. 주절은 접속사가 안 붙어있죠. 접속사가 안 붙어있던 얘기는 다짜 떨어지고 때문에를 붙인다든지 라면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절이 그대로 자기 뜻을 보존하는 부분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종속절은 다 접속사가 붙어있죠. 그래서 네가 그 스토리를 안다였는데 다짜 떨어지고 if 때문에 라면을 뒤집어 썼죠. 됐습니까? 되겠다. 재미없네. 됐습니까? 넘어가. 뭐 이렇게 쳐다봐. 라면을 뒤집어 썼다고요. 됐습니까? 대충 넘어가세요 그냥.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스토리를 안다 해서 다 떨어지고 안다라면이 된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he fails he must die. 무조건 죽는 겁니까? 네. 그렇죠? 무조건 죽는거죠 뭐. 그렇죠? 그렇죠? 성공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이 죽을 조건이 있어.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뭐야 공주가 지 맘대로 하잖아. 그렇죠? 나라에 힘이 세가지고 주변에 있는 다른 뭐 조만한 나라의 왕자들 자기 맘대로 다 하잖아. 됐습니까? 넌 죽어야 되겠다? 어떤 조건이라면 실패하는 조건이라면. 됐습니까? 자 사실 이 사람이 실패한다는 거 또는 성공한다는 거 다 언제 있을 일이야? 그러니까 if he will fail 하면 안 된단 말이야. if he will fail이 아니고 if he fails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의미가 형태 마냥 라면이고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주절에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죽어야만 한다. 이 부분이 주절이죠. 됐습니까? 자, 뭐 위에 거하고 밑에 거 조금 다른 점은 보통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할 때는 밑에 요 버전으로 많이 공부하죠. 종속절이 먼저 나온 다음에 주절이 나오는 거. 그때는 반드시 쉼표가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여기 아무런 접속사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뭔가 장치가 필요해요. 하지만 위에 문장처럼 이렇게 주절이 먼저 나오면 접속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쉼표가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까? if가 이끄는 조건절은 주절의 앞에나 뒤에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절을 뭐 표시하라 그러면 얘가 주절이고 얘가 중요한 부분처럼 보이네. 중요한 건 if절인데 얘가 주절인데 조건절이 주절에 이렇게 뒤에 갈 수도 있고 주절의 앞에 갈 수도 있는데 문법 공부할 때 교재에는 거의 다 자꾸 이런 식으로 버전으로 보여주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것만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됐습니까? 그래서 막 이것만 있는 줄 아니까 네가 만약 여기 이거 해석하는데 네가 만약 그것을 더 잘 이해 감상한다면 너는 이야기를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애도 있다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나타났고 뒤에 누가 나를 변질시키는 거야. 네가 안다는데 얘 때문에 안다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주절은 주절답게 해석하시고요. 종속절은 종속절답게 얘의 뜻에 따라서 뜻을 다 짜떼고 해석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if you want to play computer games, 엄마가 하는 말이네요. 그렇죠? 만약 네가 컴퓨터 게임 하고 싶다면 요즘 뭐 컴퓨터 게임 누가 합니까? if you want to play mobile games, 그렇죠? 네가 뭐 if you want to 뭐 get back 뭐 if you want to turn back your cell phone 하면 되겠죠. 휴대폰 돌려받고 싶다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you must finish your homework first.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조건이라야지 게임 할 수 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네요. 됐습니까? 어떤 조건이라면 게임을 하고 싶은 조건이라면 뭐부터 끝내라? 숙제부터 끝내라라고 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됐고요. He won't be late for the meeting. 그는 뭐 하지 않을 것이다. 회의에 늦지 않을 것이다. If we hurry up. 우리가 어떻게 하는 조건이라면 서두르는 조건이라면 서두른다면 안 늦을 거야. 됐습니까? If you need any help, just let me know. 만약 네가 Just let me know. Let me 동사 운영. 내가 뭐 하게 해달라고 해는 할 때 쓰는 거였고요. 그렇죠? Let me know니까 내가 알게 해줘. 나한테 알려달라.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Let me know. 나한테 알려줘.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내가 알도록 허락해줘. 됐습니까? Let이 무슨 동사라서? 그래서 얘 다른 형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To do 이런 거 안 된다 했죠. Doing도 안 되고요. Let me let it go 했었잖아 우리가. 됐습니까? 오케이,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자, 애니는 근데 광팬이 왜 칠했을까? 그렇죠. 어떤 라도죠. 그렇죠.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다면. 그렇죠. 묻지도 않고 내 안에 not 있다도 없어요. 됐습니까? not도 없고. 그래서 어떤 라도. If you need any help. 어떤 도움이라도 필요하시다면. Just let me know.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이제 캠핑장에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If you need any help, just call me. 뭐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 써놓고. 됐습니까? 그럼 전화 와가지고 장작이 필요한데요. 아, 그러십니까? 장작 거기 어디 숨겨놨으니까 쓰시고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If you need any help, 어떤 도움이든 필요하시면 let me know. 알려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면 보르장머리에 대한 얘기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가끔씩 얘가 틀렸다고 막 얘기하는 애들 있어. 선생님 이런 게 어딨어요. 여기에 will not, 나 이거 뭐 want는 will not의 줄임말인지 다 알거든요. 근데 여기에 will 넣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러지 마세요. 얘는 주절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건 이 덩어리 if 뒤에 있는 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버르장머리를 찾아야죠. 주절에 왜 시비를 걸어. 그래서 여기에 tomorrow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 이거는 형광펜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뭐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마침표였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뭐 중1 때 이런 게 어딨어 했었어.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아 이거 언제 일이야? 내일 일이다. 그러면 무슨 시제 써야 돼? 미래 시제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it will rain 또는 it is going to rain 이런 거 써야 되는데요 했잖아 그때는. 근데 갑자기 뭐 하나 붙였더니 이번엔 이게 틀렸대. 됐습니까? 그래서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오는 조건이라면 미래의 일이지만 현재가 대신한다. 그래서 we will stay home. 우린 집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된, 절대로 안 된다니까. 아, 왜 있네? 없애고 넘어가지 마세요. 이 머시마들아. 너 말이야, 너. 승빈이 얘는 줄 알잖아. 그죠? 신중하고. 그쵸? 위일 막 탁 없애고 안 가잖아. 그치? 현재 시제라 했지? 아 그럼 여기다 더즈 집어넣어야지 이러면서 탁 쓰고 가잖아. 그치? 아 위일인데? 이러면서 위일만 탁 지우고 it rain 뜩 만들어 놓고 뭐가 틀린지도 모르고.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누누이 얘기했다. 네. 됐습니까? 그래서 if Jack doesn't come to the party 됐습니까? 그러니까 파티가 앞으로 일어날 개최의 행사야. 근데 현재 안 온다면이라고 돼 있는데 미래에 안 온다면이라고 얘기한 거야. 됐습니까? 좀 이따 파티 할 건데 파티에 제이크가 만약에 제이크가 안 오게 된다면 Emily will be disappointed. 실망하게 될 거야. Be disappointed at 그렇죠. 입이 익히는 거라 했죠. 오케이. 여기에 will 갖고 시비 걸지 마세요. 주절입니다. 실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다를 간직하고 있는 걸 주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if Jake will not come to the party 하면 안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보이니까 그치? 그쵸? 봤죠? If Jake doesn't come to the party 했으니까 if Jake doesn't come 요 부분만 집중해서 학습하면 되겠죠. If Jake doesn't com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다? 그렇죠. 그렇죠. comes죠. unless Jake comes. 눈 씻고 찾아봐도 not 없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Jake가 오지 않는다면. 됐습니까? unless Jake comes. Jake가 오지. 내 안에 not 있답니다. 얘가 바로.
그러니까 unless Jake comes, 제이크가 오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얘기를 합니다. unless 얘기하는 얘기. 그래서 if는 if you practice hard every day, 만약 네가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한다면 you can pass the test. 너는 뭐 할 수 있다? 수 있다. 됐습니까? 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여기에는 종속절이 먼저 나왔고요. 주절이 뒤에 있고 이번에는 종속절이 뒤에 나옵니다. 뭐. 그래서 the grass will grow. 잔디가 자랄 것이다. If you water the lawn, 네가 잔디밭에 물을 준다면, 됐습니까? lawn이 잔디밭입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unless는 만약 아니라면, you won't be late for the school. 너는 학교에 지각하지 않을 것이다. Unless you miss, 네가 놓친다면이야, 놓치지 않는다면이야. School bus, 됐습니까? 그다음에 I will not go camping. 내가 캠핑 가지 않을 거다. Unless you go with us. 네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옆에 해석이 있으니까 잘하죠. 없을 때도 할 수 있어야 되죠. You go는 뭔 뜻이야? 네가 간다면 네가 간다죠. 근데 네. unless you go는 뭐라고? 가지 않는다면 됐습니까? not 있습니다. not. 오케이. 그래서 팝 퀴즈 푸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요거 발음 뭐였더라 이거 일본에? slippery죠. 라이퍼리 뭐 무슨 뜻인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할 텐데. 그 다음에 원급 비교 이거의 주요 문법. 그래서 트란도트는 얼음만큼 차갑다. 트란도트 is as cold as ice. as 사이에 원급 넣고 됐습니까? 뭐 여기에 not일 때 있을 때는 트란도트 is not so cold as ice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의 수수께끼는 그녀의 것만큼 어렵다. His riddle is as difficult as hers. 됐습니까? 오케이. hers 나온 김에 그것도 한번 물어볼까? 그 다음에 I can jump. 그쵸. 나는 마이클 조던만큼 높이 뛸 수 있다. I can jump as high as Michael Jordan. 마이클 조던만큼 높이 점프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을 텐데. 오케이. 그렇구요. 그럼 나온 김에 그것도 한번 물어볼까? 뿅. 마이클 조던이 누군지 모른다. 진짜 몰라. 잘 모르. 이름 안 들어봤지 않아? 전설적인 농구 선수입니다. 농구 선수.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밑에 뭐 쓸 것 같아? My book is on the desk. Hers is 아니면 are there 뭐 이렇게 있고 밑에는 뭐 일단 얘랑 이 두 문장이랑 비교하기 위한 거 뭐 이러겠지 뭐. 그 다음에 뭐라고 쓰겠어? 저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밑에 이 문장 쭉 읽어볼까요? My book is on the desk. Hers is there. 얘는 얘죠? 그쵸?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 My books are on the desk. Hers are there. 그래서 여기에 hers는 뭐 대신 왔으니까? Her, 아 she's book입니까? 아, her book 대신 왔으니까 암만 길어봤자 it is. 그렇습니까? 여기에 hers는 뭐 대신 왔으니까? 니까 안 만기려봐서 they are there. 됐습니까? 소유격 대명사는 그래서 주어로 사용됐을 때 좀 조심해야 돼요. 됐습니까? 어 여기 s 붙었지 이러면서 멍텅구리처럼 이거 r다 이러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반드시 둘로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뽀개 보시고요. 그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다 했던 거니까 넘어갑니다. 의미와 형태 동등한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할 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둘을 비교할 수 있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셋 이상을 비교할 수 있게 됐을 때가 있었는데 그게 무슨 급 비교? 최상급 비교죠. 됐습니까?
그래서 비교급 비 원급 비교도 둘 비교, 그다음 비교급 비교도 둘 비교였습니다. 동등한 두 개의 대상을 비교하는 건 뭐만큼 뭐뭐하다 as 원급 as로 쓴다. 예, 그래서 파란색 티셔츠랑 노란색 티셔츠랑 둘 다 15,000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 The shirt is as expensive as the yellow t-shirt. 요새 15,000원이면 좀 비싼 편인가? 싼 편이죠? 아닌가요? 그냥 그런가? 뭐 만원 하는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영화 볼 때도 깔깔깔깔 웃었고요. 그 책 읽을 때도 깔깔깔 똑같이 웃었대요. 똑같은. 그렇죠? 그래서 뭐 약 5초, 약 한 1분 30초 동안 됐습니까? 한 30dB 정도의 소리로 웃었대요, 둘 다. 됐습니까? 1분 30초 동안 30dB의 소리로 데시벨의 소리로 둘 다 웃었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 The movie is as interesting as the book. 만큼이나 흥미롭다. 오케이. 그 다음에 사과는 오렌지만큼 빨리 땅에 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an apple falls to the ground as quickly as an orange. 됐습니까? 여기 왜 quick이 아니고 quickly야? falls to the ground quickly야. falls to the ground quick이야. 그렇죠. 어떤 떨어져? 어찌 떨어져? 그렇죠. 빠르게 떨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 무거우면 더 빨리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치.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빨리 떨어지지. 그쵸?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빨리 떨어지지. 아, 이건 떨어뜨리기 좀 그런데? 비교할 만한 거 없나? 어디서 버리고 싶어? 이게 15만원짜리야? 얼마일까? 주소 왔어. 진짜요? 진짜겠냐? 뭐래? 70만원이요? 미쳤냐 내가? 아니에요? 마이크 그렇게까지 안 비싸요. 70만원 마이크면 내 목소리가 그렇게 들리겠냐? 유튜브에서 듣기 싫어 죽겠는데. 그렇죠. 지민이 잘 버텼다. 그렇죠. 아니 근데 수상한데 너 혹시 안 들은 거 아니야? 살아있는 거 눈이 비둥그레지네. 아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기특하다고. 안 죽고 살아있네. 고생했다 지민. 시험 끝나고 에휴 뭐 하나씩 사줘야 될 텐데. 어 전번보다 내가 뭐 몇 점 맞아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는데 어 전번보다 점수를 올려라. 아, 그렇죠. 지금보다 더 하락세면 어떡하려고. 됐습니까? 오케이. 몇 점 맞으면 뭐 내가 베라 쏜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됐습니까? 전보다 올라가면 그래도 뭐 카톡으로 뭐 하나씩 보내드릴 테니까. 됐습니까? 몇 점 맞아라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 그리고 너 같은 경우에는 어, 점수 고 근처에서 유지시키고 떨어지지 말고 어 10점 이상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베라 쏜다. 3시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뭐 쿼터나 이런 거는 안 좋겠지. 같이 먹는 건 하나씩 먹는 게 낫지. 오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갑니다. 낫이 들어갔을 때 이제 드디어 as 옆에 so가 나타났죠. 만큼 뭐뭐하진 않다라는 말은 결국은 얘는 뭐가 된다? 뭐랑 같은 표현? 그렇죠. 비교급 비교로 바꿨을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중국은 러시아만큼 넓지는 않다. 러시아가 더 넓다. 이 말이죠. 러시아의 인구는 중국의 인구만큼 많지는 않다. 중국의 인구가 더 많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 낫이 들어간 원급 비교는 비교급 비교로 바꿨을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어제만큼 바람이 세지 않아. 어제 바람이 더 셌어. Today is not so windy as yesterday. Yesterday it was more windy than today.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헬렌은 언니만큼 친절하지 않아? Is not so friendly as her sister, Helen's sister. Is more friendly than Helen. 됐습니까? 결국 헬렌이 친절한 거야? 아니면 시스터가 더 친절한 거죠? 언니라고 어떻게 확신해? 여동생일 수도 있잖아. 뭐 그게 해설은 그렇게 해놨지만 여동생일 수도 있잖아. 여기에 한글로 뭐 언니라고 써놨으면 이게 뭐 언니 되는 거냐? 어? 그럼 뭐 올더, 엘더 이런 거 썼어야지 확실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언니인지 여동생인지 몰라요. 그냥 편의상 언니라고 해석한 거야. 토미는 제이슨만큼 빨리 달릴 수 없다. Tommy can't run as fast as Jason. Jason can run faster than Tommy. 모른 거 같은데? 뭔데?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관용 표현이라고 쓰고 옆에 뭐라 그러면 돼? 수거.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열심히 뭐 하면 돼? 됐습니까? 저번에 안 배웠잖아요. 예? 처음 봐요. 처음 봐요? 그럼 뭐 이제 자주 보게 만들어 드릴게. 왜 이렇게 좋아해? 뭘 잘못했어?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데. 예. 이게요? 예. 아, 진짜 이건 좀. 오케이. 짜증나죠. 그래서. 그렇다고 때리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사자만큼 용맹스러운. As brave as a lion. As brave as a lion. 그 다음 뭐예요? As big as cool as a cucumber. As cool as a cucumber. 이 뜻은? 그렇죠. 엄청 친절한. 됐습니까? As cool as 이것도 용감한이라고 바꿔야지. 오케이, 그 다음 뭐 할까? As hard as a rock. As hard as a rock? 그니까 그러면 단단한 하면 되겠네요. 바위만큼 단단한. As hard as a rock. 그 다음 뭐 할까? As poor as a church mouse. As poor겠지. As poor as a church mouse. 단단한. 됐습니까? 그래서 교회 생쥐만큼 가난하니라는 뜻인데요. 네, 알았어요. 애들 없애줄게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 생쥐는 부살걸? 교회가 돈이 많아서. 아,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옛날 교회겠죠. 요즘 교회도 그런 교회 있어요. 왜? 아주 정직하고 청렴하고 그렇죠. 그 아들한테 교회 안 물려주고 이런 교회. 그렇죠. 교회가 뭐 지 아들한테 물려주고 난리야. 무슨 재산이야? 웃기고 있어. 다른 교회는 모르겠네. 여러분들 모르겠어. 나는 뭐 이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나이 들어서 뭐 어떤 계기로 교회를 다닐 수도 있겠죠. 그렇죠? 절대로 그 부자 세습이라고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교회 물려주고 이런 교회는 절대 가지 마세요.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건 그 사람 사업가들이지. 무슨 그 사람들이 종교인이야. 나? 예, 근데 뭐 사람들이 교회 가는 이유가 뭐 기도 안 가냐? 뭐 그러면 참 순수하고 좋은 거지.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늘려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뭐 아이고 뭐 누구누구님 뭐 이러면서 서로 이렇게 영업하려고 영업하려고 하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됐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 오케이,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 그 다음엔 뭐 할까요? As red as a rose. 빨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엔 뭐 할까? As strong as an ox. As strong as an ox. Ox.
그래서 뭐 강한 암벽이겠죠. 황소만큼 강한. 그니까 자 악수에 대해 악수 나온 김에 얘기하면 얘는 황소들 할 수 있죠. 네? 황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셀 수 있죠. 황소 한 마리 두 마리. 황소들이면 이렇게 됩니다. 악슨. 됐습니까? 악슨이네요. ES 붙이는 거 아니야. 악슨. 이게 복수형이야, 황소에.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As busy as a bee. B. 바쁜이고요. 벌처럼 바쁜. 그 다음엔? As busy as a bird. As free as a bird. 자유로운. 새만큼 자유로운. 그 다음? As light as a feather. 어? As? Light as a feather. 깃털처럼 가벼운. 그 다음? As pretty as a picture. Pretty as a picture. 그림처럼 아름다운. 예쁜. 됐나요? 또 있나요? As silly as 아니야. S L Y. S 아 슬라이. 좋아하는 거 뜻이. 꽤 많은 거 아니야? 어 박스겠지. 네. 그러니까 막 그 약삭 빠르게 자기 거 잘 챙기고 뭐 이런 거. As sly as a fox. I'm just a little bit. 한 개 남았어요. 어 마지막은 뭐죠? 빼고 할까요? 네. 까불지 말고. As sweet. As pie. As 뭐? Sweet. As sweet. As a. W-I-E-T. 파이? P-I-E. 이게? 파이가 sweet하다고? 알았어. 아, 초코파이. 오케이, sweet. 자, 그래서 용감 하면 사자가 떠올랐나 봐요. 됐습니까? 아, 떠오른다. 그럼 뭐가 떠올라요? 그래서 얘들은 떠올랐나봐 영어를 만드는 애들이. 됐습니까? 이렇게 침착한 건 오이가 떠올랐나봐. 됐습니까? 오이 먹으면 시원하잖아. 어? 쿨의 뜻이 원래 시원한인데 침착한 이란 뜻도 있거든. 오이가 침착. 뭐? 큐컴버? Sly. As hard as a rock, as poor as a church mouse. 옛날에 교회가 진짜 신을 열심히 모시고, 그렇죠? 욕심 안 부릴 때, 그렇죠? 욕심 안 부리니까 교회에 먹을 게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왜 목사님도 못 먹고 사는데 교회 사는 쥐는 그럼 뭘 먹고 살겠냐? 그런 뜻. 누가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런 교회도 있다. 됐습니까? 야, 씨, 코로나 걸려갖고 우리 집 찾아보고 어떡하려고. 야, 니가 그랬어! 막 이랬어. 됐습니까? 그 놈의 뭐, 사땡교회 있잖아, 사땡교회. 몰라? 땡랑교회. 아유, 사랑교회. 몰라? 모르구나. 시사는 모릅니다. As red as rose, as strong as an ox, as busy as a bee, 벌만큼 바쁜, as free as a bird, 새처럼 자유로운, as light as a feather, 깃털처럼 apple in a picture, as light, as sweet as a pie. 됐습니까? 이런 것들, 이 중에서 특히 꼭 알아야 될 거는 as cool as a cucumber, 요거는 뭐 제가 몇 년 전인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험 문제 나온 거 봤는데. 오케이, 중2. 네? 오케이, 넣어두었습니다. 빨리빨리 익히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엄마는 볼만큼 바쁘시다. My mom is as busy as a bee. 뭐라고요? Okay, 그는 또 교회 생즈만큼 가난했었다. As poor as a church mouse. 뭐라고요? He was once poor as a church mouse.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줄리엣은 그림처럼 예뻐 보인다. As pretty as a picture. 포토샵 한 picture. 됐습니까? 포샵 들어간 picture만큼 아름다워 보였다. 됐습니까? 왜? 그 다음에 뭐 숙제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로서 시험은 30. 자꾸 하자, 말하지 말까? 네. 말해도 뭐 별 반응 없잖아. 네. 예.